너 뭐야? 너 뭐하는 새끼인데 내가 하는 일마다 나타나서 날 귀찮게 하는 건데. 아이씨!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세상 진짜 편하게들 사신다. 뭐만 하면 다 남 탓. 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 아, 이 새끼가 진짜. 하늘 같은 선생님한테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안 그러면 제가 먼저 하늘 날아갈 것 같아서요. 그건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가 이. 쌤. 야. 쌤. 야, 이 새끼 뭐야? 선생님을 때려 이 새끼가? 또 뭐 하는 짓이야? 개교일에 이런 적은 없었다. 아니 아무리 교권이 바닥이라지만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아니 유 쌤이 먼저 제목 졸랐다니까요. 이거 안 보이세요? 정말이야? 왜 아무 말이 없으세요? 저 진짜로 억울합니다. 그래, 유 선생님 설명해봐. 저 녀석이 막무가내로 그런 거지? 야, 얘가 갑자기.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까요? 제자 하나 담그려고 어떤 무서운 짓을 하셨는지? 야, 나이수, 너 말 조심해. 아휴, 선생님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 일을 학교 전체가 알게 될지, 누군가의 작은 일탈로 마무리되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지. 이 건방진 새끼가 정신 좀 차리라고 학교를 보내놨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날겨! 아유, 말로 하세요, 말로. 아이고,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시네. 아, 옛날에 깽값 좀 많이 물으셨다 그랬죠? 이 호러 새끼가 진짜. 뭐야 이거? 놔, 안 놔 이거? 남들은 금수저다보다 부러워하는데 저는 이 천박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진짜 엿같거든요. 뭐? 또 저의 개같은 성질머린 유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못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정말 다행이야, 바탕아. 야! 씨발,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나와. 무슨 짓이냐니?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네, 이 미친년이. 재시험 같은 개수다. 이거 네 작품 아니냐고.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은데? 다시 시험 봐도 똑같이 1등하면 되잖아. 왜? 자신 없어? 이 거지같이냐 진짜! 그만 좀 해, 제발, 세라야. 내가 뭘 그만해. 2년 하하 때문에 우리가 재시험 본대잖아. 야, 말해봐. 2년 하하 때문에 왜 우리가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 말해보라고! 씨발려나. 존나 짜증나, 씨. 와, 씨발야! 세라야. 아, 너무 짜증나, 진짜! 아,
괜찮아? 구세라가 찾아와서 지랄했다며. 야, 걔는 무슨 누가 보면 전교 1등 맡겨놓은 애 같다니까? 미안한데 나 먼저 가볼게. 이수야, 오늘 뭐해? 알다가도 모르겠다. 뭐가? 이 학교 말이야? 재시험이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유 선생이 일을 좀 키운 모양입니다. 그 친구 제법 똑똑하다고 해서 부탁을 한 건데 제가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봅니다. 이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바래고가 어떤 학교입니까? 네? 명문 학교를 넘어서는 귀족 학교. 근데 그런 학교에 지금 전교 1등이 사회가 배려하는 애다? 아니 우리 학교에 자식을 맡긴 수많은 재벌집 고위 관료분들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바탕이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업 태도, 교우 관계 전부 모범적인 아이라 따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 저희 백 선생님이 경력이 얼마 안 돼서 현실 감각이 좀 없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백 선생님, 이게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술잔 부딪혀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어떻게 우리 유 선생님은 저랑 술 상대가 좀 되시려나? 아, 네? 저야 이 사람이 주는 술을 절대 안 뺍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 항상 그게 너무 아쉬워. 네? 유 선생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똑같이 공무원 월급만 받고 일하니 일할 맛이 나겠어? 아유, 괜찮습니다. 대신 회장님께서 이사장님 되시면 성과금 좀 팍팍 넣어주십시오. 그거야 뭐 유 선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금 달라질 수 있겠지. 아, 저야 회장님께서 시키는 일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2억. 예? 일 잘 끝내면 3억. 도합 5억 보너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일찍 왔네. 네. 바탕아, 내 차에서 노트북 좀 갖다 줄 수 있어? 교장쌤이 찾으셔서. 네. 고마워. 유 선생 덕분에 일이 좀 난처하게 됐어.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뻔뻔하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나? 예? 당분간 입 뻐끗하지 말고 쥐죽은 듯이 지내. 그럼 그 남은 3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 선생, 계산을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데? 난 분명 일을 잘 끝내면 준다고 했을 텐데. 아니,
저도 선생 옷 벗고 입 닫고 조용히 살려면 뭐라도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네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남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왜 그걸 유쌤한테 시켜서 이 지경이 되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도 너만큼 속상해. 속상하면 뭐가 해결이 돼? 아, 나 전교 1등 했다고 파티에 쇼핑에 SNS 피드마다 다 올렸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변명하라고. 올세라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What the fuck! 내가 뭘 더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냥 없어지면 되는데 왜 그 간단한 걸 못해주냐고 왜! 알아서 엄마가 더 노력할게. 엄마가 할게. 울지마. 너 울면 엄마 마음 찢어져 정말. 뭐야 나혜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번에 또 낙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와서 공부하러 온 거야? 네. 졸리네. 그래, 이번 시험은 기대해 볼게. 파이팅! 파이팅. 쌤 간다. 뭔 냄새지? 괜찮으세요? 네. 얘들아, 어디 있어? 해야지. 수고하십니다. 실례지만 나이수 학생 있나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이수 학생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 네, 말씀하세요. 혹시 유 선생님이랑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니?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요. 그때 불미스러운 일? 유 선생님이 특정 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고요. 지금 하는 그 얘기가 근거가 있는 얘긴가? 네. CCTV 영상에 보시면 유 선생님이 무언가를 들고 가서 학생의 소지품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 유 선생님 유서에서 나이수 학생의 이름이 나왔어. 네? 학생이랑 있었던 일 때문에 많이 괴로웠다고 하시네.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교직 활동이 전부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실이라고요. CCTV로 제가 직접 봤는데
바이스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된 거로 봤는데?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말 많았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하지 마. 그렇게 화낸다고 뭐가 달라져? 그럼 멍청하게 계속 참고 있어? 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내 거짓말 때문에 유쌤이 죽었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들 혼란스러워서. 내가 잠시 잊고 있었네.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단 거. 왜 그래? 우린 다 네 편이잖아. 결국 나만 없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잖아. 놀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다들 굶을 거야? 아, 아니요. 이수가 유쌤 목상에서 때린 적이 있대. 설마. 그래서 그 혼자를 교장실 불려간 것도 다들 알더라고. 그리고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다가 잘린 거 맞대. 그 학교에서 엄청 유명한 사건이었나 봐. 내가 알던 이수랑 너무 다른데 좀 무섭다. 우리가 모르는 모습이 정말 있던 걸까? 진짜 그런 거라면 난 좀 이수한테 실망할 것 같아. 살려서 데려오라 했는데. 아, 적당히 패스해지, 새끼야. 야. 야!